안녕하세요, 최선입니다.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점을 더 느끼는데요. 요즘엔 인테리어 공부도 많이 해오시고 하고 싶은 컨셉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문이에요. 공간의 입구이자 출구이고 닫혀 있을 때는 벽이나 가구와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죠. 지난번엔 현관문과 중문을 다뤘으니 이번에는 방문, 아이방문, 욕실문 등 가장 기본적인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문은 모두 목공 작업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무늬목이나 페인트 또는 플룸으로 마감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문은 FR 디자인이 시공한 청담동의 한 아파트인데요. 기존의 강한 무늬목 문을 모던한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레이톤 플룸을 사용해서 리폼하였습니다. 문의 프레임을 마치 바이어스 테이프 두른 듯 프레임에 포인트를 주었어요. 어디서 이것도 봤는데 예쁘고 저것도 봤는데 예쁘다면서 다 적용시키려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디자인은 더하기보다는 빼기가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 장식을 넣기로 했으면 바디는 좀 심플하게 가는 게 맞겠죠? 부부 침실과 아이방도 같은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걸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컬러죠. 부부 침실의 경우 붙박이장을 브라운 그레이 톤으로 하면서 방문은 좀쿨 그레이 톤으로 했고요. 아이방의 경우 하단 벽지를 블루 톤으로 하면서 방문을 그레이 컬러로 선택한 거죠. 아까 보여드린 딸방의 문도 다시 한번 소환해 볼까요? 딸 아이방은 내부가 연한 민트 블루 톤이라 그 벽과 어울리게 문의 컬러도 아주 연한 그레이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이 집의 경우 욕실도 같은 디자인으로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문의 가장자리를 짙은 프레임을 둘러주었더니 문 자체가 훨씬 슬림해 보이면서 천장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도 생깁니다. 이런 디자인의 문은 컬러가 다른 필름 두 종류를 이용해서 마감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사례는 신당동의 한 빌라인데요. 방문의 위쪽을 보통 벽지 마감을 하는데 이곳의 경우 문 위쪽에 몰딩판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닫혀 있을 때는 그 부분까지 문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고요. 천정까지 문이 연결되니까 공간이 더 높고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문이 열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녀방도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했는데요. 다만 몰딩을 좀 최소화하면서 심플하게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화이트 문 위에는 필름으로 몰딩 라인을 포인트로 만들어 주었어요. 문 위에 몰딩이 없고 핑크색 도배지로 마감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취향에 따라 공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방법도 있다 다양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문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다면 슬라이딩 도어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서초동의 한 빌라인데요. 남자아이 둘이 같이 쓰는 욕실의 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제작해 주었습니다. 아이방의 한쪽 벽면을 과감한 패턴 벽지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슬라이딩 도어는 패턴 벽지와 조화를 이루는 형광 영두색을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의 불편한 점은 별도의 잠금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실의 문의 경우에도 손잡이 위에 별도로 잠금 장치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의 장점은 문 여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 문 앞에도 가구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서초동의 한 아파트인데요. 핫핑크 필름으로 마감한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준 여자아이 방입니다. 여닫이라면 두지 못했을 공간에 화장대를 배치해 주었어요. 슬라이딩 도어는 위에 레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도어의 디자인이 달라지는데요. 서초동 사례처럼 천장을 파서 레일을 심는 방법도 있고요. 대치동 동고 센트레빌처럼 슬라이딩 박스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요즘엔 슬라이딩 부속물 자체를 노출하는 경우도 참 많죠. 슬라이딩 도어에 필요한 댐퍼, 레일 등을 멋스럽게 보여주면 그것 자체가 인테리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도어들은 벽과의 일체형으로 디자인된 것들입니다. 흔히 벽과 문을 다르게 마감하잖아요. 벽과 문을 모두 하나의 소재로 통일되게 마감하면 재미있는 디자인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전체가 벽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노린 거죠. 저희가 벽 인테리어 할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이곳은 여의도 트럼프월드 사례입니다. 부부의 침실의 경우 벽부터 문까지 같은 무늬목 필름을 사용해 마감했고요. 욕실의 경우에도 무늬목 패턴이 들어간 필름으로 벽과 문을 일체형으로 마감해서 멀리서 보면 그냥 벽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데요. 여의도의 한 주상복합인데 이곳 역시 벽과 문을 같은 소재로 마감해서 독특하면서도 심플한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요즘 웨인스코팅 많이 하시죠? 웨인스코팅이 문을 벽처럼 보이게 하는데 효과적인 거 아셨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통 웨인스코팅은 벽에 쓰는 데코법이라 여기에 문을 내면 착시현상을 노릴 수 있죠. 저희가 시공한 이병삼 한의원 사례인데요. 직원들만 다니는 공간이거나 창고 같은 경우 굳이 환자들한테까지 노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벽과 일체형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저기에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 디자인을 포기해 한결 깔끔한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이런 방식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한 여의도 트럼프월드입니다. 걸레받이 부분을 40cm 정도 올려서 가볍게 클래식한 터치를 했는데요. 창고 문도 아예 벽을 묻히게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창고 문을 굳이 두드러지게 연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옆에 주문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복잡해 보일 것도 같았거든요. 방문 중간에 유리문을 달아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아이방의 경우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삼성동 힐스테이트 사례인데요. 아이방 문 위쪽에 사각형 유리를 달아주고 유리 사이에 반투명한 왕관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아이가 잘 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욕실 문도 한번 보실까요? 문 위에와 아래에 밝은 우드 테두리를 두른 원형 유리를 달아주었습니다. 안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이 쉽고요. 볼일을 보거나 씻고 있는 아이의 안전을 자주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아이라면 이렇게 문의 거의 전체가 유리로 된 방문을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워둔 아기의 상황을 문을 열지 않고서도 파악하기 위함이죠. 밖의 소리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도 아기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유리문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터 침실에 부부 욕실로 통하는 문이 있잖아요. 이 집의 경우 부부 욕실로 가는 문은 전면 유리로 제작했습니다. 유리의 프레임은 골드빛 금속으로 화려함을 배가시켰습니다. 욕실 내부는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골드빛 수전을 설치했는데요. 투명 유리를 통해 화려한 욕실이 언뜻 보일 때 그 장면이 참 예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공간의 중요한 요소인 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의 선택에 따라 공간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점을 확인하셨길 바랄게요. 저는 최선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